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은 신령한 spiritual blessing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spiritual blessing 다음에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뭘 한다고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목을, 키워드를 기도로 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잠시 또 여쭤볼 겁니다.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 혹시 기도가 뭔지 한번 저에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pray? 기도가 뭘까요? 기도. 자, 우리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What is the meaning of pray?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전을 보니까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devout, petition to God, 하나님께 요청하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거는 제가 신학사전을 본게 아니라 일반 딕셔너리에도 이렇게 define 돼 있어요. Spiritual communion with God.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alking with God. talking to God도 되지만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talking to God.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talking with God.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 잘 하고 계시나요? 예,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로 하는 기도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prayer request가 뭡니까? What is your prayer request?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게 되면 이 기도 제목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어서 제가 새벽마다 이걸 펴놓고 기도해요. 맨 앞에 게 조월수 집사님 거네. 근데 하여튼 뭐 매일 달라요. 매일.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 이걸 가지고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뭘 기도하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 감사한데요. 다시 한번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어떤 기도하시나요? 예,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기도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자, 성경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사도 바울은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물어보는 사람, 성도님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우리가 자꾸 카피해야 돼요. 누구의 기도를 카피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잘 따라하면은 그런 능력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김용중 목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것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12번 설교했어요. 새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12번 설교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누구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의 형편은 힘들고 어려운 감옥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것이 키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열쇠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도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주시옵소서.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give me spiritual wisdom. 그 spiritual wisdo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wisdom이 여러분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지혜는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쉽게 말씀을 드리면 top priority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정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을 지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 수 없는 일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선순위,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top priority가 뭔지를 내가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는 계시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revelation인데 이 말을 저는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헬라 원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insight. insight. 통찰력이에요. 이 계시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지혜는, 지혜는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아는 것과 관련되어 그러나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보겠습니다.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계시와 여기서 spiritual wisdom and insight라고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거, 그 다음에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는 것과 제가 잘 알게 해주시고 잘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평상시에 하나님 저에게 제가 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보게 해주세요.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인데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그거 좀 전에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고 18절 보니까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제대로 맞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써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리고 여기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냐면 마음을 밝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밝혀달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wisdom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인사이트와, 그러니까 계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Give me spiritual wisdom and insight.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라고 한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겠습니다.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Give me spiritual wisdom and insight.
나에게 스피리추얼 위즈덤과 스피리추얼 인사이트를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잘 깨닫게, 그리고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이제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과거, 미래, 현재를 이렇게 잘 나눠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 더 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이거는 여기에 써있지만 과거의 the past tense.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해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주셨어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부르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부르셨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 이미 불러주셨어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Tell me, 뭐예요? The hope of your calling toward me. 나를 향한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죠? 우리 병원이가 여기 있대. 병원이, 하나님이 병원이를 왜 부르셨는지 알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거는 목사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나에게 오늘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부르신 거예요. 이미. Already. 이미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민서. 민서도 하나님께서 민서를 왜 부르셨는지 아니?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민이도 물어봐야 되고 또 우리 예린이도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계속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미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풍성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시작.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네,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과거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또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이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밝혀달라고 했을까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이 마음이 결국에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른 성경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행해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이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두어야 돼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와 있으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메마르고 또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자, 미래는 뭐냐면 기업의 풍성하심. 이거는 뭐냐면 미래예요. 원래는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는데 저는 미래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어요. 포커스를. 자,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The wealth of God's glorious inheritance. 그러니까 여기서는 inheritance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무엇과 관련되면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 그 복의 요소를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세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시 나라. 수준진 벌써 이렇게 돼.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그 복.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커비넌트, 이 커비넌트가 이 언약이 성경 요한 계시록까지 흘러요. 그런데 거기에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그 복을 주셨는데 땅을 보세요. 땅.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어요. 결국에는 광야 생활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살았죠.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의 그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뭐와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까지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미래적인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그런 땅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풍성한 기업의 풍성한 것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가 가질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장, 21장부터 22장까지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 때에도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게 과거적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인 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면 자꾸 흔들려요. 두 번째, 미래적인 것. 이미 우리가 받을 것들, 이미 받았기도 했지만은 받을 것, 앞으로 더 풍성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그 기업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뭐 어떤 분들 그래 목사님 제가 뭐 인컴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잘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 헌금도 다 내역도 다 보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 하셨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과 저와 올바른 관계,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헌금이 목사와 관계에 들어옵니까? 저는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그 순수한 신앙만 보고 싶어요. 그것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요. 얼마 그 상황 인컴이 얼마인지 몰라요. 11주를 되면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컴이 얼마가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기업을, 이 기업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며 사느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부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약속한 것들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재벌인 줄로 믿습니다. 재벌이에요, 그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상적으로도 인컴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나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인컴을 가지고 있는데 사는 것이 약속의 말씀도 모르고 쪼잔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누가 이거 내가 뺏어가지 않을까? 내가 언제 내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 놓치면 이 세상 내가 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풍성한 땅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있고 다윗이 그것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미 이루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그 풍성한 것들, 예? The wealth of God's glorious inheritance가 우리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자인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재벌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 교회들이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에베소 성도 교회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리스도 하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풍성한 기업을 여러분들 누리며 사십니까? 아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성경이 딱 끝났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고 더군다나 이루어지지 않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들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주실 그 풍성함을 생각하면 그 웰스를 생각하면 glorious inheritance, God's glorious inheritance를 생각하면 우리가 뭐예요? 부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우리 유스 아이들 크게 했어요. 우리 유스 아이들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예. 우리 유스 아이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rich. 아, 영어로 하니까 좀 약하다. 부자야. I'm rich in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풍성한 재벌인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재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벌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잣대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도 능력이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벌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것 외에 기본적인 게 이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현재적으로 그는 크신 능력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크신 능력을 에베소 성도들이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력 여러분들은 능력 있으십니까? 예? 이 예수 여기서 이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19절부터 계속해서 예를 듭니다. 그 증거를 듭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여기까지. 그러면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 증거를 그 뒤로부터 설명을 해요. 크신 능력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증거가 되셨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능력이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 다른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히셔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 여기서 영어로 표현을 보게 되면 The surpassing greatness of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뭐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세상 사람, 세상의 군왕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함을,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통치의 대리자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통치의 대리자다. 그 통치의 대리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통치해야 돼. 영어로 말하면 vice regent.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I am a God's viceroy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 통치의 대리자, 부왕이라고 합니다. 통치의 대리자. 내가 통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통치의 대리자다. 우리 유스 아이들 내가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린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린아, 나는 통치의 대리자다. 아멘. 자, 우리 어디 있어요? 또 우리 민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다. 통치의 대리자. 아멘. 자, 우리 애나 한번 해보자. 애나. I am God's viceroy. 이건 뭐냐? Vice regent.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는 거야. 한국말로 해. 한국말 잘하는데 제가 영어로 했네.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다. 그래요. 다음에 아멘. 우리 한승이.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다. 그래요. 우리 병원이 한번 해보자. 병원이 옆에서 보니까 연습을 해 지금.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다. 통치의 대리자다. 와, 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걸 믿는 대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뒤에 계셔서 통치의 대리자신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주워 터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유혹하면 따라가. 옆집 강아지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왜? 통치의 대리자인데 내가 모르니까. 강아지 키우면서 항상 걱정한 게 그거였잖아요. 옆집 강아지 따라가면 어떡할까? 우리 집 강아지가. 예. 우리 하나님의 걱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유혹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좋다고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통치의 대리자다. 대리자다. 통치의 대리자라고 그러니까 잘 뭐 안 하다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공주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하심이 무엇이고 당신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교한 거 내용을 다 기억하시지 못한다면 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을 피시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 기도를 참 즐겨합니다. 제가 때로는 기도 제목이 정말 힘들 때나 어떤 때는 그냥 의도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요약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을 밝아져 소망을 품고 풍성함을 기대하며 크신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밝아져 소망을 품고 풍성함을 기대하며 크신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했다. 예, 기도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풍성함,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단어만 더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잘 모르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에 단계가 있습니다.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옆집 우리 여자 이사 온 분이 있는데 나의 이상인 것을 내가 알았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오이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써요. 오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이상인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형인 사람을 내가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사귀려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뭐 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럴 때는 기누스코를 씁니다. 기누스코. 내가 그 사람을 알았다. 결혼해서 알았다. 많이 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단어 더 있어요. 이건 헬라어 단어예요. 에피기누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오랜 동안 지나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하는 거 아니라 결혼해서 또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어려움도 겪고 슬픔도 겪고 같이 살아 말아도 막 겪고 뭐 고민하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걸 에피기노스크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그 알게 해달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기노스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임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마음을 밝힌다라고 하는 말 Enlight eyes of your mind.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져요. 이 마음이 밝아질 때 여러분들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임한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